루프의 멤버들은 이제 의사님들이시니까 네. 멤버들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나요? 뭐, 그 구성원들이 크게 한 뭐 세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한 파트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제 크립토그래피라든지 네. 뭐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인증이나 그 뭐 오소라이제이션 같은 것들 그래서 암호학 쪽 전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게 그 다음에 한 파트는 사실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들 뭐든 게임 쪽이나 그런 쪽에서 사실 이제 근무하는 P2P 네트워크를 사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그쪽 파트 분야가 또 계시고 또 한 파트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하나의 솔루션을 딱 만들어서 하나 딱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드들이 뭐 10개, 20개 이런 게 아니라 몇백 개씩을 사실 관리하다 보니까 데브옵스 그 개발자분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도커라든지 뭐 이런 컨테이너들 관리하고 개발도 다 그런 애자일식으로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마지막 한 파트는 그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알고리즘들. 사실 저희도 세상에 어떤 솔루션이든 남의 솔루션들도 모니터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합의 알고리즘 같은 거를 사실 논문 쓰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있습니다. 그런 또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내부에는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이 더루프를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기업들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가장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장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 금융기관에 맞게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자. 그러려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도메인에 대한 어떤 날리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 그 다음에 뭐 증권사, 보험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하셔서 지금 비즈니스 쪽은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금융사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 컨설팅을 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들, 뭐 인프라적인 망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물음표가 이제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들은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해도 사실은 뭐 10분 또는 이제 뭐 20초 이런 시간이 걸려서 어떤 이제 결제에 대한 체결, 블록에 대한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금융기관들은 이제 사실 그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뭐 예를 들면 10분이 걸린다 아니면은 뭐 25초, 30초가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약간은 이제 어색한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것보다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합의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이제 필요 어떤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이런 실시간 합의가 가능한 형태의 어떤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을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따 저희가 허가형 블록체인이나 비판은 따로 이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한번 그것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EEA라는 게 있죠. Enterprise Ethereum Alliance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그래서 걔네는 이제 이더리움을 떼와서 프라이빗한 버전의 이더리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E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경쟁 관계인지 배울 점은 뭔지 약간 전반적으로 EE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EA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개발자들의 어떤 생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많은 개발자들이 있어야지 사실 그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올라간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뭐 많은 곳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EA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더리움을 통해서 어떤 개발 경험이 있는 그런 유산들을 물려받은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그 EA를 통해서 어떤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어떤 유산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개발진은 또 사실 금융기관이 원하는 그런 레귤레이션과 규제상을 맞춰줄 수 있는 개발진은 또 사실 전혀 아니에요.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보면. 그래서 그거가 사실 또 그걸 어떻게 잘 메꾸느냐가 EA 프로젝트의 큰 성공률이 될 것 같고 또 사실 근데 EA에서 추구하는 여러 그런 피처들은 사실은 하이퍼레저나 R3에서 사실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렇어요. 네. 어찌 보면 EA가 지금 한참 늦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이제 EA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진행돼 있으니까 네. 빠르게 흡수할 수도 있겠죠. EA가 퍼블릭,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퍼블릭인 성격은 띄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퍼블릭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서로 한쪽이 누구를 무찌르고 누가 한 걸 전혀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인터넷이 있고 랜이 있는데 랜이 인터넷을 무찌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같은 느낌? 네, 그 각각의 어떤 상황과 그 환경에 맞게 그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도입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어떤 그 내부적으로 네.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쪽은 사실 뭐 아까 김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좀 메꿔주고 또 그 공개돼서 같이 어떤 쓸 수 있는 그 망을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금융 서비스도 당연히 프라이빗 블록,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댓글 중 하나가 네. 왼쪽 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더러운 세상. 외모로 판단하는 더러운 이게 세상. 나 지금 남자분이 나... 얘기하신 건 아니죠? 나 유튜브에 나올 수도 않는 게 지금 나오면 오징어 될 거고. 남자분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개발자 한 분이 제가 이제 아이언팍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 전산망에서 서버를 가지고 DB 등을 연결하고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것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성능 자체는 그냥 전산망에서 서버 하나 붙이면 그게 더 높을 텐데. 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행들 간에 금융 서비스 지금 이체를 하게 되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지금 이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A 은행 과 B은행이 둘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둘이 연결해서 거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둘의 신원은 확인하지만 그 거래에 대해서는 둘 다 서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중간에서 금융 공동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둘을 통해서 내가 서로 은행은 못 믿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금융 공동망을 운영하는 것을 믿겠다는 식으로 어떤 이제 거래와 상관없는 서로가 믿는 제3의 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기관에서 서비스 안 해주는 서비스는 사실은 이제 못하는 거죠. 아니면 또 직접 연결을 하든지 이제 블록체인이 되면은 어떤 그 중개자가 없는 거래가 되면서 단순히 어떤 그 유지보수 ROI 측면에서도 효과는 있겠지만 거래의 거버넌스 자체가 거래 당사자한테 온다는 게 가장 큰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서버의 성능에 대한 물음보다 또 제가 느끼기에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뭐 사실 나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기술들의 성능이 제 생각에는 아직은 뭐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블록체인을 왜 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그것의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중개기관 없이 어떤 거래나 어떤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기존의 어떤 형태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프라보다도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도 그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루프체인.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루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루프체인.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루프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프체인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블록체인 엔진의 이제 이름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파이썬으로 사실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오픈소스를 준비하고 있고, 예, 오픈소스는 사실 이제 정부 지원 과제로도 선정이 돼서 7월 달 내로 사실 GitHub이랑 소스가 다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들도 그 루프체인을 가지고 뭐 마음껏 그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들 기반의 DApp를 만드실 수 있게 되고요. 뭐 가장 그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개선한 PBFT를 좀 개선한 L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되어 있습니다.
LFT 기반으로 실시간 그 분기가 없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엔진이고요. 또 그 멀티 채널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그 노드끼리 P2P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들 다 10명의 블록체인 노드가 있어도 5명만 참여하는 블록체인이 가상의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7명만 참여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이런 멀티 채널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금융 업무를 뭐 좀 더 확실히 분리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티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금융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떤 레귤레이터가 거래를 확인해야 될 니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 내용을 감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개발할 때부터 사실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사실 커스터마이징 할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좀 대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모듈화된 그 모듈 아키텍처를 가져가서 합의 알고리즘도 POW를 좀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POW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 모듈화 구조를 통해서 전체가 커스터마이징 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프체인 자체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는 텐더민트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약간 프라이빗이 최우선 일단 최우선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나중에 퍼블릭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텐더민트랑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는 그 텐더민트 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들은 좀 겹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를 말씀 안 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하는 그 모듈이 이제 스코어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온 릴라이블 인바이러먼트라는 저희 자체의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이 있는데 그게 사실 특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리디티를 굉장히 좀 쉽게 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들은 어찌 보면은 거래 원장을 서로 공유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키기 굉장히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중개기관 없애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에서 해주는 그 업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실 그 뭐 일반적인 서비스 한번 만들어 놓고 고치지 않는 서비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들은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란 개념이 없죠. 새로운 컨트랙트 또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금융기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컨트랙트를 또 만들게 되면 옛날 컨트랙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돼요. 근데 해서 이제 저희는 그런 점을 그 컨트랙트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서 옛날 데이터들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서로 그 신뢰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특징이고 그런 피처들은 사실 뭐 거의 저희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철환님께서 멀티 채널은 비코어의 라이트닝이나 이더의 라이드닝이랑 비슷한 기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일종의 앵커링을 걸면서 별도의 네트워크에 아예 있는 거고 그 멀티 채널 기술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그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이더나 비트는 사실 하나의 거래 올리면 모두가 무조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A란 블 채널은 모두가 공유하고 B란 채널은 다섯 명만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P2P 네트워크인데 가상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약간 슬랙의 채널 같은 느낌.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다 같은데 채널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포함된 채널에 있는 내역들만 볼 수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권한 특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죠. 그렇죠. 권한 특정일 수도 있고 어떤 업무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관들의 집합에서 특정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능별로 이제 채널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뭐 금태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증 업무는 모든 기관이 똑같이 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업무는 안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채권 업무를 하는 기관들만이 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뭐 공매도 뭐 마진 거래하는 또 네트워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서 뭐 예를 들면 인증 채널은 전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참가자 참가하고 예를 들면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을 거래하시는 그런 기관들만 참가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이라든가 외환거래에 있는 분들만 참가하는 맞습니다. 그런 채널로 보시면 네 맞습니다.
재밌는 기능이에요, 진짜. 네. 이게는 진짜 프라이빗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만 있는. 근데 뭐 퍼블릭도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사실 그 피처를 퍼블릭도 당연히 도입시킬 수는 있겠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가 무조건 다 그 거래 데이터에 넣다 보니까, 그리고 합의를 전부 다 했던 그 마이닝 하는 애들 전체를 다 합의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 내에서도 뭐 나눠서 분기를 해서 처리하는 채널을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피처는 똑같이. 네, 김지원님께서 컨트랙트 아키텍처의 문제만 있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사실 뭐 지금의 금융서비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코드를 사실 만든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컨트랙트 코드를 올릴 때 그냥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제 금융사 분들이 만들고 그 내용을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합의하에 그거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합의한다는 걸 사실 합의할 수가 있는 거죠. 퍼블릭은 그런 합의한 게 없이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좀 금융기관 도입하는데 좀 주저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 컨트랙트가 잘못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사실은 그 블록체인을 쓰는 기관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특정 서비스가 올라가려면 그 전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론이 나야지만 사실 서비스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뭐 지금도 증권 서비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MTS 막 거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자기가 사고자 한 시점에 만약에 못 샀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다. 네. 그럼 사실 뭐 증권사에서 물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뭐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결함 문제였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서드 파티들이 한다는 그런 계약할 때부터 그런 조항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는 금융분들의 어떻게 페인 포인트라든지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그러면 금융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장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게 가장 불편한데 이게 블록체인을 해결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지금. 제일 큰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로 신뢰하기 어려운데 이제 중개자를 통해서 하던 것들에 중개자한테 좀 디펜던스 되는 것들 네. 해소하는 부분. 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건 이제 신뢰의 문제죠. 금융기관들도 상대방 금융기관 절대 못 믿거든요. 이게 진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어떤 특정 거래를 할 때 저희는 뭐 특정 금융기관, 뭐 특정 은행, 특정 증권사, 특정 보험사를 가서 거래를 하지만 그 거래 뒤에서는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끼리 그런 어떤 중개를 해주는 그 기관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못 느끼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그곳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융기관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이제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 같은 경우도 모든 지금 국내 이제 증권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모든 증권사가 해외 관련 뭐 채권 업무를 다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메이저의 뭐 증권사들 몇 군데서 사실은 어떻게 해외 채권에 대해서 사오고, 그리고 또 이제 소형 증권사들은 이 거래, 이 이제 메이저 증권사가 사온 거를 또 넘겨받는 뭐 이런 구조들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조금 작은 회사들은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해외와 연결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그 중간에서 먹던 그런 마진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증권사 간에 신뢰를 했다가 뭐 사고가 난 케이스가 있나요, 혹시? 글쎄요. 실제 금융기관들은 지금의 사실 금융서비스들은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거의 사실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다고 지금 네. 전부 다 이제 라이센스 기반에 있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업무만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사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많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오기 위해서 사고들이 네.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규제가 생기고 네. 네. 바닐라 ROI 소프트워크
이게 멋있을 수 있네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마이닝은 기업 내 서버가 담당하나요? 아마 루프체인이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을 좀 이제 보신 분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다 이제 어떤 마이닝을 통해서 뭐 어떤 리워드가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POW나 뭐 POS 방식의 어떤 리워드를 개념 잡고 이제 보시는데 사실은 그런 그 합의라는 거의 핵심은 그 리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여했던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 사실 가졌다는 걸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닝은 이제 그런 그 합의에 있어서의 POW 하는 이제 방식일 뿐이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대부분 이제 그 분기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기라는 게 포크죠. 맞습니다. 포크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네. 무조건 블록이 결정적으로 계속 붙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BFT라고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하는 네. 알고리즘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텐더민트가. 텐더민트도 그렇죠. 네, 네. 그 유명한 BFT를 개량한 블록체인 그 합의 알고리즘이고, 네. 뭐, 레프트라든지, 뭐, 하이퍼레저, 뭐, R3, 뭐, 이런 쪽도 다 BFT 기반에 분기가, 그 포크가 생기지 않는 네. 결정적인 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서 마이닝이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생태를 봤을 때 합의 알고리즘을 크게 나눠보면 지금 Proof of Work랑 Proof of Stake 그 기반에 이제는 분기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 그거를 자원을 써가지고 확정을 짓는 방식이 하나 같고 아니면은 이제는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돌린 다음에 확신 해지면 블록을 추가시키는 약간 네. BFT 크게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봐도 되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게 결과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네. 동기적인 측면에서 네. POW나 POS 방식들은 그 합의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리소스를 쓰고 참여하는 데 대한 어떤 리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POW나 POS 방식이 이제 도입된다고 보고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뭐 그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전부 다 똑같이 합의하자고 어떤 결정만 지으면은 POW, POS 방식이 아닌 그냥 결정적인 그 합의 알고리즘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김진사드님, 김진 ASD님께서 인터레저랑 하이퍼레저의 패브릭에 비해서 더루프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레저는 사실 그 블록체인들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간에 그 뭐 일종의 뭐 아톰 트랜스퍼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그 거래 데이터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랑 딱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되는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패브릭은 가장 큰 게 그러니까 0점대와 사실 최근에 1점대가 됐는데 0점대에 오면 하다가 1점대 오면은 사실 피처가 다 바뀌어서 하이호환이 안 돼요 아예. 0점대는 모두가 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식이었고 그 일종의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모두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1.0 오면선 거래 당사자만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이 아닌 DLT 방식으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만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패브릭보다는 저희가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까 그 LFT도 장점이고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장점이고 뭐 그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저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이제 고 언어로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 많이 짜게 되는데 뭐 저희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 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